자, 이번에는 오늘 아침 가족들이 궁금한 소식 알려드릴 시간인데요. 살 빼기 위해서 밥 한 끼 대신 뭐 김밥 한 줄이나 채소로 때우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이러면 살이 빠질까요? 글쎄요.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네. 두분은 어떻게 드세요? 뭐 일단 안 먹는 게 최선이니까. 그렇죠. 안 먹고. 예. 그래요. 사실 그렇습니다.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보면 적게 먹고요. 저칼로리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 경우가 있습니다. 문제는 바로 칼로리거든요. 칼로리에 대한 진실 진짜? 진짜에서 확인해 보시죠. 침이 절로 꼴깍 넘어가는 고칼로리 음식들. 하지만 이 음식들이 바로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?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먹기도 간편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초밥. 스시 먹어도 왔습니다. 특히 돼지고기, 소고기와는 달리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. 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맛도 좋고요. 단백질이 더 많고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다이어트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초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요? 근데 이렇게 각광받는 초밥, 저칼로리가 맞나요? 아닙니다. 높습니다. 네? 회초를 만들 때 설탕을 넣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고요.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회를 올리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. 특히 장어 초밥 두 개 드시면요. 밥 한 공기 다 먹는 것과 똑같대요. 몰랐어요. 네,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 소영 씨.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소 위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. 이건 괜찮지 않을까요? 샐러드가 좋을 것 같아서. 아니 뭐 완전 간편한 다이어트 식단이죠. 그럼요. 그래요. 샐러드의 맛을 한층 높여주는 드레싱에 견과류와 생과일 주스로 아침을 해결합니다. 근데 이렇게 아침을 드셔도 하루 종일 괜찮으세요? 살 빼려고 하는 건데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? 그럼요. 과연 진짜 진짜 괜찮을까요? 그녀의 하루를 쭉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일단 보니까요. 점심엔 비타민 음료와 김밥 한 줄로 해결하고요. 아, 저하고 비슷하신데요. 저녁엔 우유에 미숫가루로 식사를 대신합니다. 다이어트에 효과 있었을까요? 이 정도면 빠지지 않을까요? 많이 하긴 하는데 별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볼게요. 오늘 하루 먹은 칼로리 양이 무려 2672kcal, 하루 권장 2300kcal를 훌쩍 넘겼고요. 공깃밥 9그릇 드신 수치에 해당됩니다. 되게 충격적이에요. 살 뺀다고 밥 안 먹고 야채만 거의 이렇게 주로 먹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헛수고인가? 이런 생각도 들고. 자, 시민들은 칼로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? 칼로리 순위를 매겨보기로 했습니다. 쭉 보면요. 일단 사골국이 가장 상위에 오르는데요. 사골국 같은 게 고깃국이다 보니까 지방분이 많아서 칼로리 높았고. 기름이 많으니까. 그럼요. 고기가. 기름 찐득하게. 다음으로는 낙지 볶음이 뽑혔는데요. 하니까 더 칼로리가 높지 않을까. 짜고 강한 맛. 굽는 음식이잖아요. 나토륨 잔뜩.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지. 가장 하위가 샐러드였습니다. 샐러드요. 샐러드는 야채니까 더 크다고. 양상추 뭐 이런 거는 왠지 칼로리가 안 높을 것 같아서. 과연 칼로리가 시민들이 예상하는 대로 나왔을까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시민들이 꼽은 고칼로리 음식 사골국.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샐러드가 가장 칼로리가 높았습니다. 어머, 반전인데요. 미숫가루 또한 상당한 고칼로리 음식이었는데요. 김밥 한 줄 2위고요. 네, 샐러드는 드레싱과 곁들였을 때 600kcal에 육박하는데 밥 두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 음식 사골국. 네, 사골국 도대체 이건 뭐죠? 대부분 생각하기에 그 기름기도 있고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초고 칼로리 식품이나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요. 사실은 100ml당 47kcal밖에 되지 않는 그 저지방 우유 수준이에요. 야, 완전이네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렇다면 명절 음식은 어떤 것이 고칼로리가요? 양념갈비 잡채예요. 잡채는 기름으로 다 모든 걸 고명을 다 볶잖아요. 그래요. 명절 음식은 고칼로리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. 자, 명절 대표 음식의 칼로리 순위 확인해 볼까요? 앞에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 음식 어떤 건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놔주세요. 요게 나 순서대로 놔달라니까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. 나물이니까 나물이 제일 낫을 것 같아요. 나물과 의외로. 자, 이렇게 엄마 아빠가 토론을 벌이는 사이 우리 아기 난 삼색나물 할래요 라고 합니다. 자, 결국 잡채를 고칼로리로 꼽고요. 삼색나물을 저칼로리로 꼽았습니다. 채소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가장 저칼로리로 생각했던 삼색나물이
97kcal 밥 한 공기 넘겼어요. 연이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결과.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잡채입니다. 잡채는 보통 이렇게 네, 볶아서 하는 거라서 볶고 고기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나물을 좀 가려 먹어야겠다. 잡채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있고요. 고기는 살코기를 사용하고 당근, 양파, 버섯 등 저칼로리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습니다. 삼색나물이 도대체 왜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? 삼색나물은 기름에 묻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. 근데 나물은 양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또 많이 먹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칼로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명절에 음식 고칼로리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시죠? 이럴 때는 토란국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. 토란은요,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.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을 많이 분해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명절 음식 토란국과 함께 드시면서 칼로리 고민 날려버리세요. 야, 저도 이 운동화만 했지 먹는 거는 도저히 못 줄이겠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보니까 보통 샐러드로 점심 먹고 저녁에 이 나물로 밥 해갖고 비빔밥 쫙 해먹었는데 잘못하셨네요. 안 빠지는 이유가 있었네요. 반대로 쭉 드셨어요. 그러니까. 네. 사실 사골국의 경우에도 저도 어머 진짜? 진짜 이랬습니다. 사골국이 보니까 그 끓이는 과정에서 지방이 둥둥 뜨잖아요. 네. 그걸 걷어내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많이 떨어지는데요. 아무래도 조리 방법이 칼로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이 사골이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칼슘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골의 칼슘 함량이 일반 우유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밖에 안 돼요. 네,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소금을 쳐서 넣어서 먹게 되면은 나트륨이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제 반대의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뭐 여기서도 소개가 됐지만 칼로리도 물론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영양소의 개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너무 칼로리 생각했다가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그렇군요. 저 명절 지나고 오면 꼭 잘 먹어서 얼굴이 보름달 되거든요. 그렇죠. 이번에는 좀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. 네.